함께 성장한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MBTI 검사 해보셨나요? 학교나 직장에서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심리 도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직원 성격에 맞게 격려하거나 부부간 갈등이나 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MBTI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써니즈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간이 검사를 해봤는데 10년 전과 지금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결과가 정말 제 성격과 딱 맞아떨어져서 신기했습니다. 나의 습관이나 눈치채지 못했던 나의 성격을 보는 재미가 있고 나와 같은 성향이 나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상한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MBT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MBTI 간이 검사 사이트 주소입니다. 하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전문적인 MBTI 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만 24세까지 청소년은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교내 학생 상담센터, 성인은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또는 개인상담센터에서 유료로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는 무료 온라인 MBTI 간이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 보셨나요? 그럼 검사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를 내려보시면 동그라미를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운데 동그라미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동의나 비동의 쪽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항 내용에 대한 대답이 애매모호할 때는 최근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되고 싶은 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자신의 모습, 행동, 감정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검사하고 오셔서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셨나요? 내가 생각한 나의 성격과 어느 정도 맞나요? 저는 상당히 맞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성격 유형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성격 유형마다 선천적인 강점과 잠재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놀랍도록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MBTI의 개념을 이해하고 잘만 활용한다면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아이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상사나 부하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ENFP가 나오셨나요? ENFP는 사교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낯선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에서 최고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ENFP형의 주의를 끄는 표현으로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모임을 가질 예정이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합니다. 이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그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되도록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너무 격식을 따지거나 조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책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MBTI 성격의 심리학 성격을 읽는 법 유튜브 채널 인생멘토 임작가님 닥터 코코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